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기술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기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대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 간의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저희 디지털기술경영학과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디지털 기술 경영 인재를 키워내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교육부로부터 학과 특성화 사업인 CK1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적 경험, LG나 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또 현대정보기술 이런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교수님 10분과 또 미국 켄터키에서 오신 미국인 교수님 한 분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일선에서 매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디지털 비즈니스 경영, 디지털 콘텐츠 경영, 디지털 기술 경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을 교과 과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비즈니스 경영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인터넷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몰을 구축하며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신사업 발굴,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콘텐츠 경영 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즉 영화, 음악, 웹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의 사업화나 유통 전략, 또 콘텐츠 제작 실습, 모바일 콘텐츠 제작 기술,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이러한 것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기술 경영 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사업화하는 학문, 즉 디지털 기술 경영론, 기술 혁신, 그 다음에 ICT 신제품 개발, 또 3D 프린트 사용 실습, 또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경영학과 13학번 최성민입니다. 저는 우리 학과에 입학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들이 모두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고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과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좋습니다. 교수님과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즐겁게 식사도 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 활동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또한 IT 기술을 이용한 벤처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학과 학술 대회, 해외 대학가의 교환학생, 기업체 현장 실습 등 다양한 모임과 활동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예쁜 인형도 만들고 비행기 같은 장난감도 만들고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드론을 만드는 작업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UGC도 만들고 시나리오를 짜서 영화도 만들어 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선후배들과 팀을 이뤄서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은 창업을 위해 창업 자금도 지원해주고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또 졸업할 때 취업이 쉽게 되도록 취업 캠프도 참여할 수 있고 모의 면접을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자주 있어서 취업 걱정도 전혀 없답니다. 한마디로 우리과 짱입니다. 호서대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디지털기술경영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역이 되고 싶은 열정 있고 백이 있고 아이디어가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미래 사회의 길을 열고 또 미래 사회를 준비해가는 학생 여러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학과에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학과의 주인공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